대사질환이 동반되는 원인은 유산 때문에 생기는 화학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백혈구는 유산 결정을 제거하면서 다량의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 이 화학 물질은 혈액을 통해 간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간은 혈액 내 지방을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백혈구가 내놓은 화학 물질이 이를 억제하면서 혈액 내 지방량이 늘어나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유산은 소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장 많은 양이 모이는데 이때 유산은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통풍 환자 중 고혈압, 당뇨, 협신증 등 대사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체내 고유산 혈증이 지속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심폐 기능이나 이런 뭐 동맥경화 이런 것들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통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이런 신체 전신적인 어떤 성인병 같은 것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있을 때는 통풍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인병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하겠습니다.